이게 지금 이동관 후보자 자제분의 학폭 문제와 관련된 쟁점이에요. 쟁점. 네. 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. 그런데 네.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? 후보자는 후보자들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에 어제 오늘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당시 담임선생님 상담을 했던 담임선생님을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얘기를 좀 직접 듣자 그렇게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그 지금 저 자신을 찾아온 피해 학생 누구도 그 당시 하의한 제자는 없었다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첫째 신뢰감이 가지 않는다. 두 번째는 이 민주당 의견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견. 반대 의견이 분명히 6월 10일 나와 있는데도 그 파악도 못한 그런 의견을 저희들 자체가 좀 믿을 수가 없다는 기고요. 또 이게 균형을 유지하려면 반대 잠깐만요. 반대 학생의 같이 참석해서 그 피해가 없었다는 학생이 참석해서 같이 의견을 들어야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 학생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전방적으로 일방적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희들은 반대합니다. 자 간사 두 분 협의하십시오.